한동훈 법무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장관님께 꼭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한 장관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장관님 생각할 때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자기 생각하세요? 점수를 제가 잘안 매겨봐서요. 이 점수는 뭐 국민들께서 매겨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매긴 점수가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 매긴 점수보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이걸 장관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게 뭐지요?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 판단이라 하면 누구, 전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선 기록을 보고 직접 수사한 검사,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검찰 업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 이게 가장 우선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 편파적이지 않고 이두 가지 문제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님이 하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과연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인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평가하고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세들만을 보고 저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인사 준비 중이죠? 이제 할 때가 됐죠.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하반기 인사를 준비하면서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 정권에 승진한 검사장들이 대거 지금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검찰의 인사는 어차피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또 객관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걸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사 준비하면서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들하고 보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주요한 일선 기관장 보직 줄수 없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태를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태 종용은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어차피 지금 검찰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검검사급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40대 중반에 검사장 승진을 하면 본인이 이게 직업 공무원제니까요. 한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 검사장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장관님, 법원으로 그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능하지 얘기를 않습니까? 제가 물은 게 그러니까 아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거 알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상이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에 국한돼서 그런 얘기가 오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을 정말로 훼손하는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사 얻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감안해서 좋은 얻기를 인사하겠습니다.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실체 진실 발견과 그죠? 인권 보호. 이게 핵심입니다. 장관님, 그렇죠? 누구한테 최근에 말씀하시는 30일 오늘이네요. 우리 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24일이나 26일, 그때 좀 빨리 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환은 임의 수사 아닙니까? 그죠? 이미 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수 있는 건 자,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 알지요. 그러니까요. 임의 수사에 있어서는 조사 시기를 서로 조율을 하고 서로 편의를 봐서 논의를 해서 하는 거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장관님. 근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그게 소환하니까 어떻게 무슨 뭐 저 이 전략자듯이 언제 나가겠다 미리 자 조율을 했잖아요,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장관님 지금 되는 문제라고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모두 전부 조사 시기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봐서 잘 알고요. 언제나 검사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거짓말하고 계시네요. 지금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자, 장관님이 조사하는 방식하고 제가 검사로서 조사한 방식이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예, 저는 위원님보다 최근까지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그 이 검사들이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를 배려를 하면서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전부 다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은 절대 이 조사 시기를 안 바꿔줍니까 지금?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일정에 맞춰서 소환 통보를 하고 그 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아, 장관님. 제가 질의한. 장관님 잠깐만요.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장관님 얘기는. 대해서 지금 예결이 장관님. 도대체 좀 들어보세요 좀. 대표로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장관님 들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검사들은 한번 소환 통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절대. 조사 시기를 변경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안 그렇죠? 전혀 안 그렇고 다만 그래, 잠깐만요.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나 언제 장관님라고 언제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략 게임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무슨 전략입니까?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조사 받는 시기를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다시피 지금 9월 응? 8월 30일부터 계속 지금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쁜 시기를 피해서 좀 빨리 받겠다. 아니면은 이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정을 못 해줍니까? 위원님, 이거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굉장히 수가 많지만 그것이 어느 하나도 민주당이나 의정 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아, 대다수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장관님 어느 나라 아니 위원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단한 국민들만 변호를 하셨나 봅니다. 어떤 국민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계신가요? 저는 못 봤거든요. 위원님 옛날에 검사하셔도 그러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러신 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래라 저래라 장관님, 하나요? 지금 다른 참고인들도 전부 조율을 해가지고 지금 날짜 조율을 해서 잡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부 하면 전부 가야 되나요? 그 검찰 지상주의죠. 그렇게 하면 소환했을 때 불응하는 건 본인의 그거는 태도. 인권을 옹호한 검사의 그 저기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토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아니시고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서 왜 우리가 그런 질답이 오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장관님 검찰의 지금 수사 태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속한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검찰의 수사 방식인데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지금 좀 이상하네요. 위원님의 어떤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호입니까, 장관님? 이게 어떻게 변호예요? 위원님, 지금... 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게 변호가 아니면 자 장관님 위원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자 장관님 진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억지 주장을 하세요?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의원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성 높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장관님의 억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은 지금도요. 자 잠깐만요.
지금도 수많은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가겠다고 전부 자기가 결정해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합니까? 그런 피의자 변호사를 통해서 그거를 조율을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 할 거냐 전부 전화로도 그거를 위원님, 조정을 합니다. 언제 나가겠다고 말한 거는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신 것이지 검찰에 통보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아니었습니까? 그 전번에 지난 그 6월이네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 이성만 그 의원들 체포 동의안 설명하면서 위원님 자 잠깐 그 들어보세요.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는 것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잠깐 들어보세요. 그 내용 잠깐 질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그 동봉자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관님 들으세요. 좀 질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자,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이 그 20명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을 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혜주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장관에게 결산해서 하는 것은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자, 증거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거를 지금 본인 사건을 얘기를 해놓고 법무장관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증거가 있었냐고 묻는다? 자, 장관님. 적절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왜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그 범죄 사실에 돈 받은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까? 그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걸 김혜재 의원 본인이 법무장관에게 질문하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경악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그 우리 장관님 그 발언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 조사를 해서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공소 사실을 포함 못했죠?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증거가 있는데 기소를 안 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본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위치에서 질의하시는 것, 전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아니 그걸 저한테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야말로 장관이 정말 인권 침해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반드시 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가부간에. 제가 조사를 일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사라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이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본인 사건에서 법무장관에게 얘기 결산 국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면 증거가 있냐고 질문하십니까? 이거 전 이거는 장관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와서도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해도 무슨 성역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없는 사람한테 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질문을 하면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구속 기소됐고요. 그렇죠? 그 범죄 사실에 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뺐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수사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기다려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 한동훈 장관님 이전에 검찰은 본인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결산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에서 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요?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남이 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응? 예. 아니 이전의 검찰은요 한동훈 장관님 이전의 검찰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수사 종결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기소하는지 집어넣지도 못하고 종결도 안 하고 갖고 있으면서 왜 불러 조사도 안 합니까? 수사 진행 중이고요. 기다려보시면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불러서 조사를 안 합니까? 신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법무장관이 그거 수사에 관여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가 의원님을 변호하고 의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님. 예.
한동훈 장관님이 명백히 범죄에 가까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위원님, 국민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님의 그런 억지와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보고 정말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나 변호사들은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님. 네. 제가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수명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었다는 얘기가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요.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죠? 전화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 발전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건보다도 빨리 수사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습니까?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동훈 장관님, 지금 검찰이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빨리 해서 죄가 있는 거는 죄가 있는 대로 없는 거는 없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결론을 안 내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 두 분에서 방탄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좀 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구속이 됐고요. 그 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럼 받은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겠죠. 제가 그 이상의 상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 여기서 저한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방어를 하시는 거 부적절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반기 검사 인사 이루어진 후에 수사할 겁니까? 전부 소환해가지고 빨리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지금 수사 검사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아, 위원님 자기 사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네? 위원님의 직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은 직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장관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